미스터가 설마. 뭐해? 넌 무슨 일로 왔어? 시어머니가 민호가 꾸미라고 하는데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르겠어. 민호는 언제 데려오기로 했어? 필정이한테 소장 갔을 거야. 재판 끝나면 데려와야지. 오면 필정 현적 싹 다 지울 거야. 저기 말이야,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데 급전이 필요하대서 빌려줬는데 괜찮겠지? 얼마? 100만 원. 아, 딸이 사과합의금이 갑자기 필요하대서 말이야. 아유, 사기네. 아, 내일 갚는다고는 했어. 사람은 얼마나 신사적인데. 남자야? 엄마 누구 있어? 아니, 아, 돈 빌려준 사람 남편이 신사적으로 생겼다고. 몇 번 만난 사람한테 돈 빌리면 100% 사기꾼이야. 엄마는 학교에서 애들하고만 있어서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이야.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. 암튼 내일 만나서 당장 받아내. 알았지? 알았어. 필정 씨. 무슨 일 있어요? 민호 데려가겠다고 소송 걸었어요. 형이요?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민호는 나랑 살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 아들 데리고 오려고요? 민호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요? 민호가 크면... 아니요. 나도 민호 키우면서 정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? 추억이 없어요. 그 추억 쌓을 기회를 오필정 씨가 방해하고 있잖아요.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내 아들 찾는 일이야 넌 상관하지 마. 민호를 좀 더 기다려줄 순 없어? 지금도 소목한데 다 커서 정말 나무로 만나라고? 난 못 기다려.